다음은 민대협 김혜림 학생의 발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주의 자주통일 대학생협의회 민대협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혜림입니다. 저희 민대협은 최근 첨예해지는 이 미중 갈등 속의 수렁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이 문재인 정부의 분노에서 2시부터 한미동맹 파기를 위한 토요행동 진행하고 여기 반미공동행동까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 말 한미 국방부는 한미 국방 워킹그룹 신설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함께 국방에 관련된 실무를 진행하겠다는 팀을 꾸리겠다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12월 한미 SCM 회의를 거쳐 진행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렇게 한미동맹만을 추종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행보가 한반도 평화에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미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넓히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주한미군 사령관 폴 라케머런은 주한미군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첨예해지는 미중 갈등 속에서 한반도를 그저 중국을 상대로 하는 군사기지로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한미가 모여서 국방에 대한 실무를 논의한다면 그것은 어떤 이야기겠습니까? 바로 미국의 이익만을 위한 대중국 봉쇄 전략에 한국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되고 한미동맹의 예속성을 높이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지금 당장 한미 국방 워킹그룹 논의를 중단해야 합니다. 대중국 봉쇄 전략은 미국의 이익만을 위한 것임과 동시에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고조시킬 뿐입니다. 최근 열렸던 G20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미중 관계를 뒤엎는 전면적인 파괴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발언하며 날이 갈수록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미중 관계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미중의 군사적 행동과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만을 바라보며 스스로 불구덩이 속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를 증명하는 모습 중 하나가 바로 계속되는 사드 배치입니다. 사드는 중국을 견제하는 용도이자 미국 본토 방어용으로 쓰이는 오로지 미국을 위한 미국의 무기입니다. 사드 배치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되어 한중관계에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2016년 중국이 한한령을 내리면서 한국의 경제가 큰 타격을 입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보다 더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 사드를 2대 배치했다가 대중들의 몰매를 막고 중국과의 갈등을 빚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발사대 4대를 추가로 배치하고 사드의 성능 개량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를 말하며 사드를 반대하던 성주 소성리 주민들과 수많은 사람들은 도로에서 치워버려야 할 진압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자국의 국민들이 사다리에 몸을 끼어가며 콘크리트 바닥에 질질 끌려가면서까지 한반도에 전쟁 무기 사드를 배치하지 말라는 외침은 전혀 듣지 않고 수천 명의 경찰 병력을 동원하면서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너무나도 충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는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일 뿐만 아니라 중국을 겨냥하는 전쟁 무기를 들여옴으로써 언제 한국이 중국의 군사적 타격 대상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아주 위험천만한 행보입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격입니다. 한반도 평화 위협의 주범 사드를 추가 배치하는 문재인 정부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도 없는 오히려 한반도 긴장감을 높이는
전쟁 무기를 들여오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한미동맹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밖에 나가서는 종전선언 잘만 이야기합니다. 중국을 만나도 미국을 만나도 종전선언을 맺어야 한다며 평화 코스프레를 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스스로가 계속해서 한미동맹에 얽매인다면 한반도의 평화는 찾아올 수 없습니다. 미국의 요구를 하면 그곳이 어디든지 찾아가서 전쟁을 해야만 하고 끝없이 국방비를 증액해 미국산 전쟁 무기를 사들여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입으로는 한반도 평화 번영을, 다른 입으로는 한미동맹 강화를 운운하는 모순적인 행보를 보인다면 우리 대학생들은, 그리고 이 땅 한반도에 자주 평화 통일을 바라는 모든 민중들은 끝까지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싸움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발언 구호로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의 중국 포위 동참,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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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한미동맹 추종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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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감사합니다. 우리도 구호 한번 가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손빛을 높이 들며 구호 외치겠습니다. 한미 국방 워킹그룹 결사 반대한다.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하고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다음은 민중민주당 학생당원의 발언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현재 앞에서는 평화를 위하는 척 손을 내밀고 뒤에서는 우리 민족을 공격할 무기를 치고 전쟁 책동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조건 없는 대화를 원한다느니 코리아 반도 관여를 떠들었지만 뒤에서는 북을 자극하는 위험천만한 전쟁 연습이 한창입니다. 미국은 최근 오산 미군 공군기지에서 북 지도부를 겨냥한 참수작전 티크나이프 군사연습을 감행했으며 북을 극도로 자극했습니다. 또한 자국 내에서 핵실험 지휘통제기 이육비 머큐리 5대를 동원한 군사연습을 전개하며 핵전쟁 위기 가능성까지 숨기지 않고 보여줬습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원하는 자세입니까? 이게 어떻게 대화를 바라는 모습이겠습니까? 미국이 우리 민족과 대화를 하고 싶고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란다면 이 땅에서 미군을 철거시키는 것으로 그 간절함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은 오로지 미군 철거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미국 스스로 알 것입니다. 우리 민족, 민중 역시 자주 없이 민주 없고 통일 없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미군이 서슬퍼렇게 존재하는 이 땅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까? 미군이 벌이는 끔찍한 학살의 대상은 언제나 우리 민중이었고 우리 민중을 자신들의 ATM기로 생각하는 미군은 어마어마한 혈세를 강탈해 갔습니다. 무엇보다 한민족의 허리를 두도강 내어 갈라놓고 민족을 분열시켰습니다. 셀 수도 다 말할 수도 없는 미군의 만행과 지울 수 없는 미군 강점의 역사는 오로지 이 땅에서 단 한 명의 미군도 남지 않을 때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반드시 미군을 철거시키고 이 땅의 진정한 자주와 민주, 통일의 새 세상을 앞당겨 실현할 것입니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쟁의 흑은 만악의 근원, 미군 철거하라! 제가 소개를 하면서 이름을 소개를 못했습니다. 좀 전에 발언한 사람은 민중민주당 이경송 학생당원이었습니다. 다음은
반미 반정화를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실체는 드러났다. 전 세계 민중의 적은 빛에 한반의 부활 전진하는 역사, 역사의 선택은 반미. 진정 미제의 총알은 멀지 않았다. 불화전 미친 최후의 바람. 이제 민중의 승리는 멀지 않았다. 보라 불붙는 반미의 물결. 전 세계의 포화처에서 미체를 쓸어버리자. 이 시대 민중의 도덕은 오직 반미 반전뿐. 적지교하는 만악의 근원 미군 철거라. 한미동맹 해체하라. 미친 최후의 바람. 이제 민중의 승리는 멀지 않았다. 보라 불붙는 반미의 물결. 전 세계의 포화처에서 미체를 쓸어버리자. 이 시대 민중의 시대 민중의 도덕은 오직 반미 반전뿐. 다음은 범민련 남측본부 이태영 의장님의 발언입니다. 2018년 9월 평양 시민과 전 세계 앞에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했습니다라고 기염을 내뿜은 문재인 대통령.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부는 민족 자주 소리만 들려도 식은땀을 흘리며 미국의 눈치를 살피는 촛불 민심을 배반한 촛불 정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한미 군사합동연습 중단, 대북 적대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의 한결같은 바람에 맞춰 민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고심참담하지는 않고 교류협력, 방역지원 등 허울좋은 인도주의적 미끼로 민족의 대의를 저울질하는 문재인 정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한 시대가 지나도록 사대와 굴종의 멍에를 등골이 휘도록 걸머지고도 무슨 일만 생기면 쪼르륵 미국에 달려가 애골복고라는 정치 형태에 대해서는 넌더리가 난 지 오래입니다. 자기 민족의 힘을 믿지 못하면 외세에 의존하게 되고 결국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망쳐지게 된다는 것은 우리 근현대사에 새겨진 피의 교훈이며 민족 분단 76년에 통하여 결례가 뼈아프게 새겨하는 진리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미국 동맹을 금과 옥조로 여기면서 미국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이 현실, 우리의 모든 힘을 다 바쳐서 반미
반제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될 때가 왔습니다. 종전선언 그 자체의 법적 구속력도 없지만 그렇지만 종전선언의 상징성조차도 미국은 북의 비핵화 이후 가능하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은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 회피하고 있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미 워킹그룹 미국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던 한미 워킹그룹 그러한 치욕스런 놀감에 얽혀있던 한미 워킹그룹이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자 슬그머니 해체하고 이제는 한미 국방 워킹그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저들의 소나기에 한국 국방 분야를 틀어지고서는 나가겠다고 하는 미국의 속셈은 분명합니다.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한미 군사합동연습 그걸로 인해서 한반도 전세가 첨예한 대결 국면으로 몰아가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장본인 역시 미국입니다. 한국군은 작전 능력 수행이 부족하다고 야료를 부려가며 작전 통제권을 주지 않고 버티려고 하는 것도 미국입니다. 장장 76년 동안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정 영역에서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강화하고 한국 국민의 혈세로 저들의 배를 불리우는 미국의 야심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분명한데 우리가 반미를 외치지 않고 우리가 반미 투쟁을 하지 않는다면 어찌 이 나라 이 땅에 태를 묻은 자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조국 통일 촉진대회 준비위원회는 11월 27일 2시 용산 일대에서 민중공동행동 준비위원회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각계각층과 공동 주최하여 2021 전국 반미 자주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2021 전국 반미대회 개최를 기점으로 해서 더 자주, 더 많은 곳에서 더 큰 규모로 반미투쟁을 벌려나가며 민중이 주도하는 반미투쟁을 현실화시켜냅시다. 그리고 민중의 수건인 체제 전환을 기필코 이뤄냅시다. 여기에 범민련 남측본부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미군 철거는 현 시기 우리 민족, 우리 민중 앞에 놓인 가장 중요한 투쟁 과제이며 민족 자주 실현을 위한 대전제입니다. 우리 민족, 우리 민중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합니다. 반드시 미군을 철거하고 민족 자주 평화 통일의 새로운 세상을 앞당겨야 합니다. 이상으로 반미 원래 집회 일정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다음은 주한미군 철거가를 부르며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후의 일정은 네, 행진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더 알차게 준비해서 행진까지 준비하겠습니다. 네, 주한미군 철거가를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일본 놈들이 쫓겨나가고 미국 놈들 들어와서 해방인 줄 알았더니 그놈이더라 보란의 전
즉각 철회하라. 한미동맹 해체하라. 너희 놈들을 다 쓸어버리고 빨간 부분을 보이게 들어주시고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미당국은 대북 적대정책 즉각 철회하라. 전쟁의 화금 만하게 그던 미군 철거하라. 내정 간섭 한미동맹 해체하라. 한미 국방 워킹그룹 결사 반대한다. 사드 철거하고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이상으로 43차 반미 원래 집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쟁!